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짤 것인가, 어떤 변수들이 필요하겠구나, 혹은 어떤 펑션들이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네, 안녕하세요.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컴퓨테이션 띵킹, 계산학적 사고?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간략하게 개론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은, 프라블럼이 있으면 그 프라블럼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데,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고, 혹은 데이터 스트럭처라고도 이야기하자.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변수가 있고, 이 변수를 가지고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눌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때, 과연 컴퓨테이션 띵킹이 뭐라는 걸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다시 우리의 그 문제로 돌아가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뽀개고, 그것들을 어떻게 나열해가지고,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까? 하나의 프로시저를 만들까? 하나의 포뮬러를 만들까? 하나의 순서대로 만들까? 그 순서대로 쭉갈때 데이터와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운행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크게 어떤 추상적으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고민하는 것들을 컴퓨테이션 띵킹이라고 볼수 있는데,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데이터는 결국에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는 사실은, 그렇죠, 다 true false죠. true false인데, 일단 숫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숫자 데이터 전부 다라고 보시면 쉬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true false도 0, 1으로 올수 있고, 아니면 문자들도 결국엔 숫자로 representation이 되니까, 결국 데이터는 숫자들의 모임이다, 숫자들의 집합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알고리즘은 뭐냐, 말 그대로 계산하는 방식들이죠. 숫자니까 숫자 갖고 뭐 하겠어요? 계산하겠죠. 근데 이런 계산들을 할때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의 스텝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반복이죠. 어떤 타스크를 계속 반복하는 거. 두 번째는 조건이 달리는 거죠. 이게 이렇다면 요걸 해라, 저렇다면 저걸 해라, 이렇게 해서 if, 그래서 조건문 if statement가 있고, 그 다음에 반복문 뭐 for loop 혹은 while loop, 이런 루핑들이 있는 거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계산을 하는데, 계산할 때 어떤 조건들, 그리고 이것들을 반복함으로써 그 데이터들을 계속 매니플레이션,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죠. 우리의 특정 타스크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런 덩어리들을 막 모아놓은 것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잘라놓은 이런 타스크스를 풀기 위해서 몇몇 개의 덩어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의 덩어리로 그한 타스크스를 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조합하고 디자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쉽게 보면은 컴퓨테이션 띵킹이라고 볼수 있죠. 다시 요약해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더 추상적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어떤 묶음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처리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방법론들을 고민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거든요. 또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디자인 프로블럼들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추출해낼 것인가, 아니면 이 데이터 추출해낸 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반복을 거치면서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을까? 좀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추상적으로 하이레벨로 설명하는, 그 기술하는, 이런 사고하는 행위들을 컴퓨테이션 띵킹이라고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잠깐 용어 설명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전공 쪽에 계신 분들은 하이레벨, 로우레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저도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뭐 하이레벨이면 높고 좋은 거고, 로우레벨이면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이레벨은 사람의 언어, 그러니까 사람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되게 모호하더라도 거기에서 전해지는 느낌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들을 하이레벨이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로우레벨 같은 경우는 기계어들, 그러니까 컴퓨터가 쉽게 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 하이레벨 언어는 사람이 쉽게 할수 있는 언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하이레벨 언어에 속하겠죠. 아무래도 파이썬은 문법이 더 직관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수도코드 보면은 거의 뭐 그냥 사람이 이거 해야겠다라고 치는 거에서 약간씩 구조만 바꿔도 그냥 코드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어셈블리 언어 같은 경우는 C 언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듣기보다는 기계어에 좀더 가깝다고 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로우레벨 언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을 이해할 때도 하이레벨 하면 좀 되게 추상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거고, 로우레벨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 좀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상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하이레벨, 로우레벨 할때좀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고, 오해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은, 어쨌든 그러한 사고 훈련들은 어떤 문제를 프로그래밍이라는 그런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컴퓨터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짤때 어떤 식으로 이 컴퓨터한테 인스트럭션을 주면 되겠구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하이레벨과 기계가 생각하는 로우레벨,
이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수체계거든요. 수체계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기술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데이터고 어느 부분이 알고리즘에 속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이 로우레벨에 있는 컴퓨터를 지시하면 되겠구나, 일을 시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사고활동을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좀 다양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사실은 한 단어로 적용하기가 되게 힘들고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 언더스탠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하나의 문제를 기술할 때 제가 여러 가지 관점들을 들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것들 들으면서 왜 반복되지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좀 그런 어떤 개념적으로 그걸 가져가셔야지 야 이건 이거대 이건 저거래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확장이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예를 들고 다양한 방법론을 좀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건데 좀 더 실질적인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바나나 밀크쉐이크를 만든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프로그래밍으로 짜볼게요. 자,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일단 내가 돈이 있는 점을 확인해야겠죠. 돈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슈퍼마켓을 찾아가야겠죠. 슈퍼마켓에 가는 길도 사실은 여러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문을 열고 뭐 걸어갔다 왼쪽으로 틀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그건 하나 묶자고요. 가게까지 간다. 거기서 바나나를 산다. 그죠? 그 다음에 집에 온다. 예. 그 다음에 바나나를 깐다. 그죠? 바나나를 까고 지금 저는 뭘 지금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냐면은 비헤비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알고리즘. 그 안에 데이터들은 따로 돌겠죠. 내 돈이 존재하고 바나나라는 데이터를 내가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바나나의 데이터를 까요. 그럼 까면 그 안에 바나나가 나오겠죠. 뭐 껍질은 뭐 버린다. 그 다음에 이 바나나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안 상했다면 바나나를 어떤 식으로 자를 거냐. 잘랐어요. 그럼 자르면 바나나 덩어리들이 나오겠죠. 얘네들 중에서 몇 개를 믹서기에 넣을 거냐. 어떤 칼날로 어떤 강도로 몇 분 혹은 몇 초를 돌릴 것인가. 그 중간에 어떤 인그리디언트를 넣을 것인가. 어떤 우유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설탕도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설탕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바나나 밀크쉐이크를 컵에 따른다. 믹서기에서. 그 다음에 마신다. 자, 이렇게 제가 수드코드니까 굉장히 상위 레벨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어떤 게 비헤비어고 어떤 게 알고리즘이고 액션이고 어떤 게 데이터고 그럼 이 데이터가 과연 이 액션을 통해서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디스크립트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직접 짜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말 세상 하나하나까지도 다 우리가 인스트럭션 줘야지 안정적으로 돌고 그리고 문제 없이 그 문제들을 잘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 잘 나누고 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짤 것인가, 어떤 변수들이 필요하겠구나, 혹은 어떤 펑션들이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할 수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한 스텝을 끝내고 한 스텝을 끝내고 그리고 또 과거에 했던 스텝들은 다시 우리가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들을 얼마큼 기존의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내가 짜놓은 프로그램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믹서기를 돌린다는 거는 바나나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도 갈 수 있고 배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펑션들을 좀 지네릭하게 만들어서 내가 미래에 있을 그런 일들 그런 것들에 같이 또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고 사실은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코딩을 하고 일단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또 공부를 해보고 한 번 더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고 하면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데피니션이 분명히 머릿속에 자리가 잡힐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실력이 늘어가는 뭐 스스로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제 논문 담당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이쪽에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일을 해오면서 그분은 전혀 다른 클래스에서 계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Numerical Description as Design Tool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분의 어떤 철학과 사고는 결국에는 수들의 Description,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디자인 툴로서의 수적인 설명, 수체계를 활용한 어떤 설명, 뭘 설명? 디자인의 설명. 저는 이 텀이 제가 하는 일에 잘 설명하고 있고 결국 우리는 화면에 뭔가를 그려내고 만들어내고 이걸 피지컬 월드로 갖다 놓거나 아니면 디지털 월드에서 계속 인터랙션을 주면서 지오메트리를 다루고 뭔가를 화면에 그리고 하는 작업들인데 결국 다 우리는 수로 하거든요. 숫자로 수체계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텀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었고요. 이 정도쯤 하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뭐냐 라고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